제가 다육이 머포트를 적심을 했어요. 요거는 파랑새예요. 며칠 전에 분갈이했던 파랑새인데 이거 어젯밤에 적심한 건데 요렇게 꼬득꼬득 금방 말랐네요. 그래서 머리 그 적심하기 전에 입장을 몇 개 떼내고 그 다음에 칼을 넣어서 제가 적심을 했고요. 저기 사이 보니까 쬐끄맣게 자구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얘는 원래 자구가 올라오고 있었었나 봐요. 제가 적심을 해줬기 때문에 아마 자구가 크는 속도가 좀 더 빠를 거예요. 파랑새 이렇게 적심해서 아래 뿌리를 남겨보기는 제가 처음이거든요. 무름이 있어서 아래를 적심을 해서 버리고 위에 로제트만 키운 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체를 이렇게 남겨두기는 제가 지금 처음이어서 얼마만에 자구가 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제가 어제 이거 적심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저장이 안 돼가지고 못 보여드리네요. 자, 요거는 제 박화장이에요. 너무 예쁜 제 박화장인데 2월 17일 날 제가 엑스플랜트에서 인터넷 주문한 박화장이에요. 꽃이 예뻐서 제가 샀거든요. 자, 요 화분은 이거 깡통에다가 그 베스킨라빈스 리본을 묶어서 제가 만든 그냥 화분이에요. 사실 화분의 용도는 아니었죠. 자, 여기에 박화장이 어떻게 있었냐면 제가 사진을 같이 첨부해서 보여드리는데 얼굴이 이렇게 요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잘라가지고 얼굴도 분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박화장은 제가 요거 딱 한 포트밖에 안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번식을 하고 싶어서 요렇게 적심을 했어요. 요거 이따 머리 좀 보여드릴게요. 적심한 거. 저한테 유일하게 요거밖에 없는 러블리 로즈입니다. 제가 러블리 로즈를 작년에 이렇게 목대, 입장을 하나도 안 남겨놓고 목대만 적심을 했다가 그 목대가 빼빼 말라가지고 죽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거 다육여사 공방님께서는 얼마나 잘하시는지 러블리 로즈 머리를 뚝뚝뚝 잘라가지고 푹 꽂아줬는데 다 괜찮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 줄기가 죽어가지고 얼굴만 살렸거든요. 그 뒤로는 제가 러블리 로즈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생겼죠. 잘못하면 죽는 애라고. 그래서 고이고이 모셨는데 요거밖에 안 남아서 사지 말고 그냥 나도 적심 한번 해보자 싶어서 요번에는 그래도 좀 소심해져가지고 요렇게 입장을 몇 개 남겨놓고 했고 얼굴 작은 애는 그냥 이렇게 놔뒀답니다. 그래서 요것도 중간에 입장 몇 개를 떼서 지금 입꼬치판으로 갔고요. 로제트만 지금 말리고 있답니다. 지난번 까라솔 적심했던 거 제가 여기 머리만 이렇게 지금 놔둬서 말리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 이렇게 보면은 목대가 초록색이기 때문에 금방 무를 것 같아서 제가 요렇게 지금 계속 말리고 있어요. 저건 좀 더 말리려고요. 자, 여기에 보면은 요거 요게 파랑새예요. 그 다음에 박화장이 이렇게 얼굴이 요렇게 예쁜 얼굴이 두 개가 있었답니다. 이제 막 물들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물을 잘 안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계속 봄부터 밖에 있었거든요. 자, 요렇게 어저께 이렇게 잘랐는데 벌써 건강해서 그런지 꾸덕꾸덕 지금 말랐어요. 날씨가 지금 이렇게 선선해서 그런지. 자, 요게 파랑새 머리예요. 파랑새도 건강해요. 잘 나올 것 같아요. 제 러블리 로즈입니다. 자, 러블리 로즈 여기 뒤에 요렇게 입장을 떼다 상처가 나면 요게 나중에 까맣게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장을 떼낼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금 빗물을 맞췄기 때문에 빗물을 먹고 줄기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요걸 떼서 그런가 봐요. 자, 요렇게 지금 이렇게 상처가 있잖아요. 이게 까맣게 변하는 경험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자, 머리 이렇게 말려서 자구 뿌리 언제 나오는지 관찰해 보겠습니다. 심어준 모노케로스티도 아유 물기가 마르고 나니까 얼굴이 먼지를 얼마나 뒤집어 썼는지 꼬질꼬질하네요. 그리고 자, 요거는 제가 블루 서프라이즈랑 홍어 합식한 거고 요 화분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요게 물구멍이 없는 유리 화분이에요. 유리 그 잼통. 근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멘도사랑 요 루비를 키우는데 루비 지금 목마르다고 한 줄 가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이 루비가 목이 마르대요. 자, 화분이 상태가 어떤가 한번 볼까요? 보이니까. 자, 저기 보면 가느다란 루비 실뿌리 보이시나요? 이거 다 루비 실뿌리예요. 루비는 이렇게 뿌리 세력이 좋아요. 제가 이거 실내로 들릴 때만 해도 안에가 젖어 있었거든요. 비를 맞춘 후에 들여온 거여서 입구가 이렇게 넓으니 비를 얼마나 맞았겠어요. 근데 지금 비 맞춘 지가
이번 토요일 비가 아니고 지난번 비기 때문에 한 1, 2주 정도 됐거든요. 지금 안에 우리 이 휴가토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잖아요. 한번 휴가토 한번 상태 보실래요? 이전 정도면 괜찮아요. 이렇게 휴가토 지금 멀쩡하죠? 자, 이렇게. 그리고 뿌리 세력 아주 좋고, 저 물구멍 없는 거 보실까요? 물구멍 없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다가 물구멍 없는 이 유리화분에다가 제가 물좀 줄게요. 물구멍 없는 이 유리화분에 물을 얼마만큼 줘야 되나 고민되잖아요. 너무 저 고민하지 않고 그냥 보통 다육이들 주는 만큼 그냥 줘요. 이렇게. 자, 이제 한번 들어볼까요? 물이 아래로 내려오고 있죠? 자, 물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자, 요렇게 보통 우리가 구멍이 있는 그 다육이들 화분이 배수가 이렇게 빨라요. 그래서 여기 아래 물이 자, 살짝 깔려 있고 휴가토는 다 젖었습니다. 자, 요거 이제 다음에 얼마만큼 빨리 위로 뿌리가 이걸 빨아들이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꼭 조명관수의 효과가 있는 거랑 비슷하겠죠? 자, 물이 천천히 뿌리가 물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변에서 주면 물구멍이 있으면 쪼르륵 금방 빠져나가서 젖어 있는 흙에 있는 물만 빨아먹는데 요 다육이들은 요 안에 있는 물을 천천히 충분히 빨아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제가 요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궁금했거든요. 얼마나 또 빨리 이렇게 물 반응을 하는지. 자, 물은 겨우 바닥에 살짝 젖을 정도만이에요. 요게 이제 뭐 휴가토가 물을 금방 이렇게 흡수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자, 요 정도 이렇게 다음에 한번 다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적심한 다육이들은 저는 식물생장 등 밑에다가 놔둘 거예요. 뭐 다른 다육이들은 올 봄에 적심했던 2월달에 적심했던 다육이들은 바로 베란다 밖으로 내보내지만은 얘네들도 다 베란다 밖에 이 파랑새만 빼고 있었던 애들이 있긴 한데요. 일단은 약간 이제 비가 오고 하면 좀 곤란해서 제가 실내에 식물생장 등 밑에다 두겠습니다. 요 물구멍 없는 화분도 식물생장 등 밑에다가 둘 거예요. 햇볕 반응은 해야 되니까요.